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관용을 베푸는 성도가 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성숙한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 바울의 소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늘 강조하는 것은 너희가 왜 성령을 받느냐? 성령을 받아서 은사를 받고 또 열매를 맺는 것은 덕을 끼치기 위함이라. 뒤에서 나오겠지만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다. 덕을 끼치는 것이다. 그 덕이 무엇입니까?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 네가 성령을 받는 것은 교회를 위함이다. 이웃을 위함이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는 것. 우리가 바울의 관심은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쟁이 있었다. 내용을 보니까 사소한 것으로 분쟁을 해서. 이걸 가지고 법정으로 자기들끼리 교인들끼리 사소한 일로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바깥의 세상 법정에 가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사소한 일로 이것을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데도 바깥의 세상 법정으로 가게 되면 소문이 나고 교회에 덕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망신이 되는 거예요. 성도 간의 소송을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고 차라리 억울한 일을 당했어. 오히려 이것을 외부에는 바깥으로는 교회의 어떤 성도들의 그러한 삶이 피해가 되지 않도록 오히려 욕을 먹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교회 안의 성도들 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오히려 바깥에서 욕을 먹게 생겼다. 그러니까 작은 이익을 얻으려다가 오히려 큰 이익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오히려 서로 싸우는 문제, 분쟁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한국 사람들, 특별히 이제 동양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이 있거나 화가 나면은 막 큰소리치고 막 흥분해가지고 막 싸우고 막 우리는 목소리로 그러고 막 그러고 그냥 끝나잖아요. 이 동양 사람들이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막 흥분해가지고 막 말로 싸우고 그러지 그냥 그러고 만단 말이에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뭐 억울한 일이 있거나 무슨 일이 무슨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말로 가서 싸우지 않고 주로 뭐를 해요? 법으로 싸우면 되는 거예요. 소송으로.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그 교민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던 것이 그 교민신문에 변호사 광고가 그렇게 많아요. 왜? 한국 변호사들 우리 한국 사람들을 상대로 주로 일을 하지 뭐 미국 사람들 상대로 일을 하겠어요. 회계사, 변호사 아니 우리는 이렇게 변호사들이 그렇게 평소에 무슨 광고를 막 신문에 대고 막 하는 걸 별로 볼 일이 거의 없잖아요. 알아서 찾아가는 거지. 근데 뭐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무슨 조그만 그 광고를 무지하게 많이 올려. 이렇게 변호사 광고를 많이. 제가 나중에 이제 가서 보니 제가 그간 성도님 그 집에 이제 광림교회 권사님 집이었는데 그 권사님이 아주 믿음 좋으시고 제자 훈련 받고 훈련 받아가지고 한국에서는 건축 쪽을 일을 하시다가 미국으로 가셔서 거기서 제자 훈련 받고 이제 신앙적인 훈련을 받고 거기서 어떻게 이제 한의사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분하고 이제 한의원을 같이
한의원이니까 그래도 이렇게 손님들이 올 거 아니에요. 집도 아주 그냥 우리 아래 아주 그냥 2층 집에 기도실도 있고 아주 그냥 집도 아름답게. 그래서 제자 훈련도 받고 또 수료도 하고 여러 가지 단기 선교도 가고 또 낮에는 또 한의원 일도 하고. 근데 나중에 이제 그분들이 여차저차 하고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이제 미국에 있는데 이제 아니 왜 권사님이 그거를 한의원을 계속 하셔야지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오셨대. 저 시골로 그냥 오셨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 한의원에서 한국 사람들만 받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외국 사람들도 와야 하나요?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 침 맞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병원에 가거나 진료를 받으면은 내가 치료를 안 받, 그게 병이 안 나도 병원 상대로 소송한 적 있어요 없어요? 네? 없잖아요. 외국인이 미국 사람이 진료받고 한의원 진료받고 뭐가 제대로 만족이 안 됐는지 뭐를 걸어버린 거예요? 수 고소를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아니 딴 데를 가면 되죠. 그러니까 그 미국 사회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예를 들면은 어디 음식점에서 갔는데 음식 먹고 배탈 났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막 오라 그러고 끝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고소고발해버려 법으로. 그래가지고요 이 권사님이 한의원 잘 이렇게 하다가 고소고발 당해가지고 그 변호사 소송하고 막. 거기에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셔가지고 다 정리해버리고 그냥 와버렸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제 어떤 보면 그런 얘기도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어디서 무슨 일 생기면 막 싸우고 욕하고 막 그냥 흥분하고 말지만 필리핀이나 어디 총기가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미국이나 이런. 그런 데는요 막 큰 소리 치고 싸울 일이 없대요. 왜 그럴까요? 총으로 쏴버린다는 거예요. 네? 실제 그래요. 아, 뭐 우리는 총이 없으니까 막 이 새끼 저 새끼 막 그런 욕하고 싸우지만 거기는 막 욕하고 싸울 일이 없대요. 네? 가서 그냥 총으로 쏴버려. 쏴버려. 안 되면 고소고발해. 법으로 싸워버린다. 막 와서 따지고 뭐 이런 것도 없어요. 전화도 안 해.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뭐 작은 거 하나까지도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생각할 때는 지극히 뭐예요? 사소한 일. 뭐 어디다 뭐 물건 시켜놨는데 뭐가 있다든지 뭐. 어쨌든 무슨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은 고소고발해가지고 법으로 싸운다는. 그러니까 누구만 잘된 일이 변호사가 바쁘죠. 늘 이제 생각이 다른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해결할 일을 왜 밖에다가 소송을 걸고 그렇게 하느냐. 우리 감리교단이 감독회장을 세워놓고 이제 이걸 2년을 4년으로 늘리고 권한이 많다 보니까 원래는 2년으로 해서 그냥 교회도 다 목회하고 다 겸직으로 했는데 4년을 하면서 다른 교단하고 이제 어떤 좀 그런 어떤 뭔가 교단의 어떤 힘을 키우고자 그 감독 회장의 힘을 많이 실어줘서 4년으로 하고 다 보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감독 회장이 되면은 소송. 그래서 그 고문 변호사 아주 그냥 고통스럽다. 뭐 그냥 계속해서. 여러분, 이제 아는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되면서 장로님들이 그냥 소송을 그냥 목사님 나가라고 소송을 너무 많이 걸어가지고. 어디 그냥 전에 있던 교회도 그랬고
아주 그냥 교회 안에서 일을, 바깥에 그냥 법정에 갔어요. 소송 본다고. 저도 법원도 가보고 막 그랬어요. 무슨 얘기 하나 들어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일에, 자기들끼리 해결할 수 있는 일에. 그래서 감리교단에서도 웬만하면은 내부적으로 해결하고, 바깥에 가서 소송하는 사람은 아예 그냥 교단법으로 문제를 삼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또 바깥에다 소송 걸고. 지금 이러한 바울의 지금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당시가 예수님 오시고 나서 50년에서 55년, AD 50년에서 55년 사이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근데 이 고린도 지역이 이게 이제 그리스 이쪽이죠. 굉장히 지적이고 아주 그냥 철학이 발달하고 헬라 문화에 아주 강한 그런 동네인데, 니들이 고소고발하고 싸우고 있는. 그러니까 교회가 덕이 되는 게 아니라 싸움의 원상이 되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기의 힘으로.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 지혜로. 왜 바울이 너희들이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을까? 자기 힘으로 해결하래. 자기 노력으로. 안 되면 법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1절, 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소송할 일이 있을 때 왜 성도들 앞에서, 세상의 불의한 사람들 앞에서 합니까? 여러분은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을 것인데, 여러분이 아주 사소한 사건 하나도 판단할 능력이 없겠습니까? 사소한 사건으로. 오히려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오히려 믿는 자들이 세상을 향해서 진리를 전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됐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반대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느냐? 얼마나 교회가 업신여김을 당하느냐?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는 사람들 사이에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형제와 형제가 맞서 소송할 뿐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믿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인다면 이게 덕이 되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7절 시작.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벌써 실패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 차라리 억울한 일을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조금만 억울한 일 당하고 조금만 서운한 일 생겨도 뭐 한다는 게 소송인 거예요. 이게 지금 고린도 지역이 가장 지적이고 정말 가장 능력이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있다.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의료 여러분은 불의를 향하며 속이고 있어요. 그것도 형제들에게 그런 짓을. 너희들이 지금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 하라고요? 불의를 행하고 있다. 너희가 앞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세상 지혜로 오히려 어리석도다. 한심하다. 9절,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불의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을 알지 못합니까? 속지 마십시오. 음행하는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가늠하는 사람, 남자이나 동성애라는 사람이나 도둑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나 술꾼이나 남을 헐뜯는 사람이나 속임수로 남을 해롭게 하는 사람이나
약탈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 오늘 저라 뭐라고 했어? 하나님 나라가 상속받지 못할 것. 좀 손해보지 못하고 좀 희생하지 못하고 억울한 일 당했다고 그걸로 가지고 싸우고 분쟁하고 너희들 이래서 하나님 나라가 돼. 이게 정말 교회가 되겠느냐? 마지막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희생을 받고 거룩해졌어. 의롭다함을 받았어.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씻음으로 거룩해서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삶에서 믿음이 있다고 그러고 성령 받았다고 하고 예수 이름이 있다고 하면서 서로 싸우고 작은 일 가지고 다투고 분열되면 누가 좋아하냐면 세상이 비난을 받고 악한 마귀만 좋아.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오히려 마귀를 따라가는 일이다. 마귀 역사다. 악한 불의를 행하고 있대. 스스로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참 깨달을 수 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교회가 정말 덕을 끼칠 수 있는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교회가 되고 정말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고린도 교회 안에 아주 사소한 일로 작은 일로 싸우고 다투고 소송으로 시끄럽게 되어 세상에 비난을 받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로운 순수한 정말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며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어리석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온전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